박도원.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용서할. 뉴스. 연극 연출가 이윤택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소속사 대표를 통해 주장한 배우 곽도원이 꽃뱀 발언은 미투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곽도원의 소속사 오룸엔터테인먼트의 임사라 대표는 지난 25일 꽃뱀을 언급하며 연희단 거리패에서 이윤택에게 성폭력을 당한 연극인 4명이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곽도원을 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곽도원은 28일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임 대표의 주장에 대해 혹시나 저에게 또 다른 허위 미투가 생길까 염려해 먼저 글을 올린 것이라며 소속사 대표로서 마땅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도원은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이번 4명의 실수는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들이 이윤택 씨에게 당한 일까지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진심을 가지고 미투 운동에 참가한 연희단 후배들의 용기와 눈물이 퇴색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이라며 후배들의 용기에 힘을 실어주시고 바른 세상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101분 변호인단의 숭고한 정신에 머리 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